김종국보다 유재석이 축구 더 잘합니다. 하지마. 김종국 카톡 할 줄 아네. 야, 이거 아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약간 좀 자극적인 것들이 좀 있네요. 축구 못 하잖아.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미치겠네 정말. 스포츠를 씁니다. 축구 실력 논란에 휩싸였었던 가수 김종국 씨가 자신의 축구 실력에 관한 악플로 인해 슈퍼러브 채널에서 비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문상 기자입니다. 와, 근육 개쩐다 김종국. 근데 축구 못하게 생겼는데. 씨, 어떡해. 찾아봤어.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먼저 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악플 뭐 여러 가지. 뭐 악플이라는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또 이렇게 글을 써주신다고 이렇게 써주신 게 많아서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훈계를 한 스타들이 있네요. 흥민이에게는 제가 등부실, 우리 지성이에게는 하체부실. 제가 좀 요거를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딱 정확히 EPL로 이제 이적을 할 때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까지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견해로 제가 이제 흥민이에게 등이 좋아야 된다. EPL은 몸싸움도 굉장히 세고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등 운동을 좀 빡시게 좀 시켰었습니다. 등이 부실해서 제가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더 강화를 해야 한다. 예. 같이 이제 지성이랑도 헬스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헬스장을 좋은 데 가자 그래 놓고서 헬스장 기분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구석이 한 요만한데 서가지고 계속 스트레칭하고 뭐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지 그럴 거면 뭐하러 헬스장을. 야 이거 좀 이제 활동도 좀 해라. 무릎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관절은 또 근육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가볍게 좀 하체 운동을 좀 해라. 근데 저는 하체 부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댓글들이 있네요. 운동선수한테 운동 훈수를 해버리네. 원래 못하는 사람이 훈수를. 저 축구 잘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흥민이한테도 너 패스 잘해라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 웨이트는 걔가 제가 걔보다 훨씬 오래 했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애들보다 제가 웨이트를 훨씬 오래 했어요. 저 지금 웨이트만 한 게 2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에 관련된 건 또 제가 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이랑 연락 두자예요. 예, 연락이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예. 가끔 형 그래도 뭐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가끔 보내요. 예, 그럼 제가 또 아니다. 너의 그 플레이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답을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러면 등 운동은 잘 하고 있니 뭐 이러시진 않아요? 안 하죠. 이제 만나 운동 얘기 안 하려고. 아 근데 어쨌든 등 운동은 좀 잘 많이 했으면 됐습니다. 네, 그 스피드는 등에서 나오니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자 이게 또 아 딘딘이가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낸 거죠. 이게 단체방일 건데 아마 야. 사실 감기 걸려서 축구 못한다는 건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축구라는 거는 축구팀은 이게 단체 운동입니다.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한 명이 아니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나오면 인원수가 안 맞으면 못 해요. 공감하시는 우리 또 많은 그 클럽 동호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또 아침 일찍 한다 그러면 안 나오고 뭐 축구 하는 데가 멀다 그러면 안 나오고 예 뭐 비 오면 안 오고 비 온다고 축구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눈이 와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눈 다 쌓여있어요. 그럼 가서 밀 때도 한 시간 동안 밀고 그것도 워밍업이잖아요. 운동도. 그래서 눈 다 치우고 차고 그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감기 걸려도 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재미도 가미된 그런 약간 톡입니다. 댓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종국이 형은 고작 감기 따위로 풋살에 불참한다니까 사실은 빡친 거지. 그렇죠. 이거는 맞죠. 김종국 카톡 할 줄 아네. 야 이거 아... 감기 걸렸으면 쉬어야지. 아 이분은 감기 정도는 감수하고 나와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골절이다, 인대가 늘어났다, 햄스트링이 올라왔다. 뭐 요 정도는 예, 안 나오던지 좀 더 열정이 있으면 나와서 골키퍼라도 봐야죠. 그죠? 제가 조금 봐주는 거는 이제 생업과 유부남들 육아.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예. 봐줍니다. 가능하면 이제 총각들을 많이 영입을 하죠. 그래서 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약간 좀
자극적인 것들이 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 축구 못하잖아.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그리고 양세찬이 저한테 그런 거 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수 없는 저의 플레이를 많이 본 놈이 말이죠. 자, 일단 뭐 박지성 선수가 저를 보고 아, 저 형은 축구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뭐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걔도 약간 좀 웃기려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축구 선수에게 들은 평가는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개그감이라고는 1도 없는 분이세요. 그냥 되게 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우, 잘하시는데요? 요 정도의 리액션. 어우, 야, 잠깐만. 야, 잘하시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김종국보다 유재석이 축구 더 잘합니다. 이건 너무 억지. 아이,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볼 패스하면 지 발 앞에 넣지도 못해요, 그 형은. 축구의 기본 아닙니까? 패스 딱 받아서 고개 딱 들어 정면 바라보는 거. 이게 안 된다고요. 볼 간수도 안 돼요. 아, 침이 다 나오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악플에 가깝죠, 요거는. 아, 하나 남았습니다. 축구 관련 댓글. 자, 이제 보겠어요. 기대가 너무 낮았나? 내 생각보다 잘해 보이. 어라, 잘하는데? 한국이 형 어서 오고, 이건 뭐예요? 아, 직접 쓰시진 않죠, 댓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억지로 전화 슈팅을 하네. 제가 얘기할게요. 뭐 세게 차면 2점 줍니까? 괜찮아. 축구력 제자리 걸음.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좋게 예, 재밌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가 뭐 재석이 형이 낫다 뭐 이런 거 하지마. 매주 축구를 그렇게 하는데도 저 정도면 진짜 못하는 건데. 사실 축구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패스 받아가지고 자기 발 앞에 제대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많은 분들 알겠지만 자기 축구 좀 한다고 하는 사람 축구 실제로 실축 나가서 차면은 막 개판입니다 다. 진짜예요. 그래서 축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실제로 뛰는 거 보지 않는 이상 믿질 않아요. 얼마 전에 조나단이 저희 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동성고 루카쿠였대요. 진짜. 볼을 차는 걸 봤어요. 근데 루카쿠가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무슨 네가 동성고 루카쿠야? 그랬더니 자기 얘기는 누가 지난 시즌 루카쿠라 그랬나? 중국이 형, 미안한데 진짜 축구 못하는 것 같아. 크크. 야, 이거 진짜 못하잖아의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뭐 지성이나 흥민처럼 잘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축구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박지성 자선축구 때 제가 그 지소연 선수의 스루패스를 맞아가지고 라인 브레이크를 해서 들어간 그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앞으로 나가면서 지소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지소연 선수가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바로 잘라서 사이드로.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들어가다가 이제 제가 혼자 넘어진 게 있는데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없잖아요. 그거 못 들어가요. 그거 무조건 업사이드지. 그 영상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기 전까지 그 빠져 들어가는 모습만. 아이, 이제 그만 얘기해요. 이제 뭐 다 알아서들 그거는 이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꼬우면 나와서 반박하든가. 야, 정말 반박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야, 이런 분들 나와서 한번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다 모아서 한번 축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김종국은 축구 실력을 인증하라. 이 축구 실력 인증하라. 제가 사실은요, 진짜 입단 테스트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제가 한번 제가 진짜 입단 테스트 한번 받으러 한번 뭐 한번 가볼까요 진짜? 축구 실력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승부 한번 볼게요. 예, 진짜로. 이처럼 자신의 축구 실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해설위원으로 다시 돌아온 박지성 위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본업이 가수인 분이 왜 저런 댓글에 화를 내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저에게 뭐 하체 부실이라 하는데 축구가 단순히 뭐 하체가 튼튼해서 피지컬이 좋아서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면 그 형이 맨유를 갔겠죠. 대중들에게 축구 실력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김종국 씨가 K리그 모 구단의 입단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전북은 전혀 영입 의사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멘트는 겹치면 안 돼가지고. 이처럼 가수 김종국의 행보에 많은 축구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문상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난